여자의 변신만 무죄인가요? 이 사람이라면 남자의 변신도 무죄입니다. 시니컬한 의사, 까칠한 지휘자, 루게릭병 환자의 코믹한 왕자까지 김명민의 무한 변신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화 파괴된 사나이를 통해 또 한 번의 변신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김명민이 이번에 맡은 역할은 유괴범으로부터 딸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목사 아버지. 원수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목사 역에 흠뻑 빠진 김명민, 엑스트라 연기지도까지 나섰는데요. 내가 먼저 손을,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커질수록 저도 같이 커져요. 제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처음에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김명민의 열띤 연기지도 결과는 어떨까요? 목사 옷을 벗어던진 김명민, 본격적인 딸 찾기가 시작됐는데요. 김명민이 딸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아이스링크. 이곳에서도 김명민의 연기 지도는 계속됐습니다. 딱 잡아서 딱 돌렸는데 1초, 2초. 스태프들과 꼼꼼히 동선을 체크하는 김명민.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나는 가서 잡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김명민이 못하는 연기가 있을까 싶은데요. 주정 부리며 노래하는 연기까지도 일품입니다. 누가 그를 까칠함의 절정 강마해였다고 생각할까요? 김명민은 최근 두 얼굴의 카리스마 배우 1위에 꼽히며 충무로의 연기 본좌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김명민의 카리스마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 파괴된 사나이는 오는 6월 개봉합니다. 기대하세요.